네, 안녕하세요. 진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랭크 배틀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가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버터풀, 토게키스, 팬텀, 픽시, 이상꽃, 거북왕이다.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게키스하고 이상꽃하고 그 다음에 거북왕이 다이맥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고, 버터풀하고 픽시하고 팬텀이나 팬텀은 안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거슬리는 것은 버터풀이거든요. 그래서 버터풀 때문에 토게키스 스피드가 제일 빠른 걸로 기선을 잡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대신에 토게키스가 솔라빔이 있기 때문에 거북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상의 코스를 쓸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백업용이라면 파치레곤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엉이염 더 나을까? 네, 일단은 토게키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엉이염이 나을려나? 만약에 이상한 코스 나왔을 경우에는 모르는 일이니까 엉이염이라도 꺼내십시다. 버터풀 나올 것 같은 느낌 강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팀이 문제점이 말씀드리자면, 강철타의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봅시다. 어? 이 사회꽃을 나온다고? 잠깐, 이 사회꽃이라면 얘는 오물폭탄이 있을 경우가 막 높거든요? 그러면 엘스레시였으면 풀 죽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타는 확실해. 제가 선타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풀 죽었으면 좋을 텐데. 얘도 고민하고 있나? 오물폭탄을 쓸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풀 죽이지 못하면 저는 큰일 나죠? 엘슬래시? 에이씨, 진짜 왜풀안 죽냐고! 아이, 오물. 아, 뭐야, 얘. 불안하게. 아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엘슬래시라도 또 씁시다. 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상의 꽃은 잘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왜안 바꾸지? 바꾸면 손해인가? 아무튼 이상의 꽃은 죽었고, 이제 두 마리가 남았는데, 도대체 그두 마리가 뭘까? 버터풀? 수면가루네. 그러면 엘슬래시 해야지. 내가 무조건 선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해봅시다. 어? 기띠인가? 기띠이네. 큰일 났다. 수면가루? 이걸 미스한다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아니, 보관에다가 수면가루라면 97.5%인데. 야, 이거 망게임이네. 야, 잠깐만. 내가 엘스레이스 써도 충분히 깨긴 해. 근데 이건 망게임인데요, 너무? 너무하다, 이게. 나 참네. 이건 제가 이겼는데요, 거의. 토게키스라. 예, 할수 있는 대로 합시다. 다이맥스 하지, 당연히. 지금 최악 상황인데. 제가 선타인지 상대방 선타인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스피드 했을 경우에는 저도 스피드 상태라서 가위바위보죠, 이게. 오케이, 제가 선타네요. 확실하게 제가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거. 급소? 오케이. 대온에다가 초점 렌즈하면 50%로 급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스피드가 더 빨라졌어. 자, 스피드 1랭크 했으니까, 일단 약점보험 파치레곤이 있기 때문에 파치레곤으로 해서 약보를 터트린 다음에 전기 기술 쓰는 게 제일 좋죠. 다이 썬더를 쓸게요.
다이썬더 이러면 그냥 답이에요. 야포 터지고 다이썬더. 별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겼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경기라서 저는 이게 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이맥스 해야지 다이페어리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이렇게 82 82라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야포를 터져야지. 그렇지, 야포 터지고 네, 공격 2랭크, 특공 2랭크. 그래서 다이썬드를 하면 2배에다가 또 약점 2배이기 때문에 4배 그러면 죽죠. 자, 네, 이겼네요. 너무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랭크 파이다 보니까 랭크 파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들.